대일항쟁기 독립운동의 한 획을 그으신 만주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신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삶과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소개해보네요. 나라를 잃고 조선에서 가장 부자측에 속하는 우당 이회영 선생님은 전대산을 팔아 만주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시고 일생동안 독립운동을 하신 조선 독립운동사에서 빠지시면 안 될 분 중 한 분. 그분의 일생을 한번 볼까요? 세상의 풍운은 많이 잃고 해와 달은 사람을 급급하게 몰아붙이는데 한 번의 젊은 나이를 어찌할 것인가. 구분이 세하니 나라가 온전치 못하겠구나. 큰 뜻을 품고 압록강을 건너는 일가, 조선 땅에서의 명문가. 일생이 보장된 부와 신분을 버리고 대의를 위해 나선 사만갑족 우당 이회영 일가. 대의가 있는 곳에서 죽을지언정 구차히 생명을 도모하지 않겠다. 몇 대가 써도 다 못 쓸 재산. 명동 일대 넓은 토지만 해도 현시가 600억. 만주 땅에 뿌리 내린 무장 독립 투쟁의 핵심 신흥 무관학교. 52세 고종 망명 계획 추진, 57세 이산촌 건립 추진, 59세 신흥 무관학교 출신으로 신흥 아구단 조직, 60세 비밀 결사 조직 다물단의 배후, 65세 학색 공포단 조직, 1932년 66세의 나이 상해에서 일제 경찰에게 체포, 모진 고문 끝에 그 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삶.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 이 또한 행복인 것이다. 30살 청년 이회영이 물었다. 한 번의 젊은 나이를 어찌할 것인가. 66세 일생, 그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고 있는가. 젊은 나이에 세상의 풍운은 많이 잃고 해와 달은 사람을 급급하게 몰아붙이는데 한 번의 젊은 나이를 어찌할 것인가 로 시작하여 전재산 600억과 신분, 보장된 삶을 버리고 만주로 가셔서 만주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시고 일생동안 독립운동을 하신 우당 이회영 선생님. 이회영 선생님 형제분들도 매우 어렵게 살면서 돌아가실 때 매우 비참하게 돌아가셨다고 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이런 분들 독립운동사에 대해 많이 배우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 시절에는 다 매국을 했다라는 사람들, 그때는 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며 역사 왜곡을 하는데, 그렇다면 김원봉, 이회영 선생님뿐 아니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은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하나요? 그들의 흔적을 지우고 그들의 행적을 배우지 않고 그저 일본 우익과 비슷한 사관을 갖고 민족의 정기와 역사를 흐리는데 역사를 바로 알아야 미래가 밝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만주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칠까 해요. 노래 가사를 잘 음미해보시면 과연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알면 좋겠어요. 불과 100년 전 일이에요. 가사를 보시면 중국과 일본을 업어키웠다고 하지요. 장백산 말린학원은 우리 옛집이라죠.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전재산을 바치신 신흥무관학교의 교가입니다. 만주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고 가사는 이상용 1920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우리 정교도
유니선도는 융합교육과 미래행복, 미래성공 채널입니다. 교육과 건강, 성공에 관심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